저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요. 7시 반에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학교가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재미있어요. 주중에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요. 보통 12시 반에 학교 식당에서 점심 식사해요. 가끔 학교 건너편 식당에서 동료하고 점심을 먹어요. 토요일에 12시까지 일해요. 그 다음에 학교 옆 공원에서 운동해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해요.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하지만 다음 주에 방학해요. 친구하고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저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요. 7시 반에 아침을 먹어요. 학교가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재미있어요. 주중에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요. 보통 12시 반에 학교 식당에서 점심 식사해요. 가끔 학교 건너편 식당에서 동료하고 점심을 먹어요. 토요일에 12시까지 일해요. 그 다음에 학교 옆 공원에서 운동해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해요.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하지만 다음 주에 방학해요. 친구하고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